한국 직업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올해 전국 공립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들면서 교대생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역 가산점이 조정돼서 지방교사의 수도권 응시가 불리해지는 만큼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어제 확정된 2018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4,088명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달 사전 예고한 선발 인원보다는 760여 명이 늘면서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을 조금은 누그러뜨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시험 응시생이 대거 몰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임용 규모가 급감해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인 교원 수급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부가 지역 간 교사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가산점 조정에 나서면서 수도권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가산점의 폭이 커지고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도 반영되는데 이럴 경우 다른 지역 현직 교사가 서울 지역 임용시험에 합격하기는 예년보다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마지막 수도권 입성을 노리는 지방 현직 교사 등이 수도권 시험에 대거 몰리며 경쟁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이 선발 인원을 최대한 늘린 만큼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대도시 근무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임용 절벽이라고 할 만한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다음 주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전체 최대 70%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22만 6천 명가량의 유치원생이 당장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휴업은 강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전국에서 최대 2,900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4,245곳 중 교육청의 휴업 의사를 밝힌 곳은 서울을 제외하고 2,400여 곳입니다. 서울에서는 전체의 4.6%가량인 32곳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은 426곳 정도인데 일각에서는 이들이 모두 휴업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사를 명확히 한 2,400여 곳에 이 숫자를 더하면 최대 2,900개 유치원,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당 평균 학생은 78명으로 유치원 2,900곳이 모두 휴업하면 22만 6천여 명의 학생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각 교육청이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방편을 내놓았지만 휴업 대란의 여파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집단 휴업이 실현되면 유치원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무집 정지, 재정지원 감축 등 초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휴업이 단행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역시 휴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휴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현재도 철회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 대량 휴업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청년 고용증대 세제를 도입해서 세금 540억 원을 깎아준 결과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1만 4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고용증대 세제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릴 경우 증가 인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세 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7,400여 명, 대기업 5,400여 명, 중견기업이 1,200여 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세제 혜택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로 420억 원, 소득세로 120억 원 등 총 541억 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결과 전체 상담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최근 5년간 상담 건수 1만 5천여 건 가운데 58%가 모성권과 일가족 양립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이 가운데 284명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을 위해 회사와의 면담 코칭과 서면 대응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직장맘 지원센터를 권역별 4개로 확대하는 등 관련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방직업체 중 하나이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초대회장 기업인 전방이 경총을 탈퇴했습니다. 재계와 경총에 따르면 전방은 지난달 30일자로 경총 회원사에서 탈퇴 처리됐습니다. 전방의 탈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총의 대응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조규옥 전방 회장은 앞서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는데 경총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며 경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업 매출액은 1년 전보다 8% 늘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 10.4%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기업 성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증가율은 작년 4분기 0.8%로 반등에 성공한 이후 1분기 7.9%에 이어 3분기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매출은 8.4%로 1분기 9.3%보다 조금 줄었지만 철강, 반도체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업들이 물건 1,000원어치를 팔아 72원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큰 기차역에 가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쇼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이 대거 폐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역 구역사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이곳 서울역 구역사와 영등포역사는 올해 말 민간기업 점용 허가기간 30년이 끝납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만기를 고작 석 달여 앞두고서야 이 역사들의 국가 귀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역사에 입점한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업체의 재임대로 입점한 영세 사업자들입니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 입점을 위해 다시 입찰해야 하지만 기존 업체가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은 보통 20% 정도가 이런 임대 매장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만약 국가에 귀속되면 이런 재임대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의 늑장 결정 그리고 막연한 점용 허가 연장 기대 속에 안이하게 대처한 마트와 백화점 탓에 임대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를 처지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막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갔고 재오픈했는데 또 거기다 다 빚내갖고 했는데 그런 데서 들었을 때는 감도 안 오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도 국가 귀속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만 말합니다. 최종 확정된 건 없고 그런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고용 문제나 계약 문제랑 같이 이어지는 거죠. 고용 문제나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런 사회적 문제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허가 만료는 석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는 국토부. 늑장 대응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경제검찰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더 막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도 소위 전관예우를 비롯해 부끄러운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공정위가 기업들의 행태 개선 요구에 앞서 자신들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때 처분 주식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체 미스터피자의 본사 갑질은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힘을 써야 할 일은 부실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곳엔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새 정부 경제구조 개혁의 중심에 선 공정위가 이런 행태를 혁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취업 심사 대상을
4급 서기관 이상에서 7급 주사보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건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사관 전결로 무혐의 경고 처리된 사건도 결정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작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사건 처리 절차 3.0을 발표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란 요식 행위를 거쳐 대기업과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위의 이번 혁신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네, 휴일이나 퇴근 뒤에도 SNS를 통한 업무 지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많으시죠. 정부도 규제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기능 개선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카톡. 업무 시간 이외에 울리는 메신저는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화가 많이 나죠. 너무 짜증나지만 또 상사의 지시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답해야 될 때 이제 회사를 왜 다니나 싶기도 하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 있는데 그런 연락을 받을 때면 노트북 싸들고 가야 되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스마트 기기로 일주일에 평균 11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카카오를 찾아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관행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업무 관련 카톡을 저녁이 아닌 아침에 전달하는 예약 전송 기능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회적 여론이 높아 앞으로 메신저 업체 사이에서도 관련된 기능 신설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부는 또 이르면 다음 주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이를 토대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퇴근 후 업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 해도 모든 산업이나 상황에 일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분아 캐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정착 단계로까지 자리 잡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유망 직업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정말 강하게 불고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이라면 혹시 K-POP 스타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한식 해설사라는 직업인데요.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해설해서 잊지 못할 한식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한식 해설 전문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런 직업이 있었군요. 그런데 한식 해설사라고 하면 한식 조리사와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한식을 떠올리면 한식 조리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한식 해설사는 한식 조리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식을 조리해서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과 영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식 조리사라면 한식 해설사는 말 그대로 이러한 한식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데요. 한국의 식자원과 식문화를 깊게 이해하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식문화를 해설해주는 직업을 뜻합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히든잡에서 숲 해설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직업처럼 특정한 문화, 사물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식 해설사가 더욱 유망한 이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교육비의 60에서 8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이후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한식 해설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직업이 유망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식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한식 해설사 과정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함께 만든 한식 해설사 양성 과정입니다. 때마침 10월 7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현재 활동 중인 관광통역 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 과정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서 매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 한식 문화, 해설 커뮤니케이션, 한식 관광기획, 또 한식 관광상품 홍보, 팸투어 등의 교과 내용을 이수하게 됩니다. 총 교육비는 200만 원이지만 이 중 교육비의 70%인 160만 원이 지원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제2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전문 통역사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일반인들은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관광 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과정은 관광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지만요. 이 외식 전문가 과정은 외식업 경영자나 종사자,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한국 전통 음식 연구소나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또 국제한식조리학교 등에서 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시간은 총 60시간 내외인데 이 한식 문화론, 한식 스토리텔링, 음식 관광지 현장 탐방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한식 해설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수료하면요. 한식 전문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교육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한식 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현재 많은가요? 사실은요, 아직 한식 해설사란 직업을 잘 몰라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관광 수업을 받고 싶은 사람들, 또 숲 해설사나 사철 해설사 등의 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 블루오션으로 제2의 직업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나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한식 해설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다 보니 서둘러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식 해설사가 된 이후에는 취업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이 한식 해설사가 된 이후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향토 음식 체험 교육의 해설사나 한식 교육기관, 연구소 등에 취업을 해서 방문객들에게 한식 문화의 다양성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한식 해설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등 가능성은 매우 무궁무진한데요. 그래서 최근엔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한식 해설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경북 음식의 체험과 해설이 가능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습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양성 교육은 일반적인 한식 해설사 교육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상도의 경우에는 경북 음식을 주로 알리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도 경북 음식에 맞춰져 있는데요. 여기에 경상도 식생활 문화 바로 알기와 조선시대 궁중 음식의 이해, 한국 음식의 양념, 고명 식기 사용, 상차림법, 한국인의 주식, 국물 문화, 장 이야기, 음청류 문화 등 경상도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경북 음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한식의 역사와 경북 음식의 특색을 배우는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교수진 역시 궁중음식 기능 이수자들이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의 질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해서 한식 해설사가 되면 지자체 내에서 전문 한식 해설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식 해설사로 활동할 경우에는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문화관에 채용된 한식 해설사의 경우는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도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 외부 강연, 한식 마케팅 자문 등을 통해서 얻는 부수입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만약 한식 해설사에 관심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 중인 한식 세계화 교육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3시간의 과정을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한식 세계화 정책, 또 한국 음식의 특징 및 종류, 병가류와 음료 등 7개 과정을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요.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무엇보다 한식 해설사의 장점은 내가 직접 민간 외교관이 돼서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블루오션인 만큼 먼저 한식 해설사 직업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헤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